나 지금 도착했는데 너 어디야? 10분이면 도착함. 만약 내가 10분 후에도 도착하지 않으면 이 문장을 다시 읽으면 됨. 난 너네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꽤나 대충대충 사는 느긋한 사람이야. 나 예전에 너가 자를 또 다른 자로 재려고 하는 장면을 본 적 있는데. 아, 그거 1mm 잘못 나와 있더라고. 그런 걸 판매하면 안 되지. 야, 만약에 150만 달러와 150만 명 친구 중 하나밖에 고를 수 없다면 어떤 걸 고를래? 15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지? 대충 20억 정도? 그럼 당연히 돈이지, 크크. 그 정도면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어느 정도 다 살 수 있는데. 난 150만 명 고름. 150만 명의 인력이면 주변국 침략해서 나만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데, 크크. 근데 150만 명이 네 노예가 아니라 친구인. 닥쳐. 야, 그거 아니야? 나 계산 엄청 빠르다, 크크. 86 곱하기 7은? 348. 정답 근처에도 못 갔구만. 내가 빠르다고 했지 정확하다고 말했냐? 크크. 야, 너는 매번 사람이 그러냐? 걱정 정도는 해도 되는 거잖아?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. 야, 왜 여기에서 싸우고 난리야? 감정 상하면 나중에 너희들만 손해야. 싸울 거면 용용치 써. 그러다간 너희로 사람의 신용?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잖아, 이 내용. 없다고 했잖아, 부작용. 넌 그냥 가만히 있어, 조용조용. 너 진짜 없구나, 아무 소용. 이걸로 랩하지마, 멍청이들아. 까똑. 약 없어? 아니. 그러면 고장났어? 아니. 그럼 저건 뭐야? 오늘 넌 집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지. 난 너가 좋아. 넌 내가 좋니? 아니. 유유. 사랑하냐고 묻지는 않았잖아. 어. 그러면 나 사랑해. 헤헤. 아니. 내가 너 고려청자처럼 소중하게 대했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? 고려청자 기술은 소실되었지. 야, 진짜 안 그래도 화나서 손 떨리는데 대체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? 아, 미안. 고려청자 비유는 처음 들어서. 혹시 깨질까봐 엄청 소중히 조심히 대해줬는데. 그렇게 해외로 많이 반출됐지.